자, 오늘 부화기에 알을 집어넣은지가 오늘 닷새째 되는 날이에요. 지금 온도가 37.8도. 조금 있으면 이제 소등이 되겠죠? 37.9 소등이 되죠. 지금 오늘 검난을 할 거예요. 검난. 검난을 하고 추울 때난 거라 이게 만약에 지금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빼고 지금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알을 추가시켜 주려고 그래요. 검난하는 데는 이제 후레쉬가 좋죠, 요거. 고성능이에요. 요걸로 비추고 할 겁니다. 자, 불을 낸 상태지요. 지금. 지금 라이트를 지금 조명을 끄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상태보다. 잠깐만요. 자, 불을 껐습니다. 그게 낫죠. 그리고. 이걸로 확인을 합니다. 못 쓰게 된 걸로 빼고 차례대로 해볼까요? 약간 더딜지도 몰라요. 두 개를 먼저 꺼내가지고 시범을 볼까요? 여기다가 놓습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어우 청나는 잘안 보인다. 핵분열이 줄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안 보이는데? 응? 뭐야? 이 상태네? 핵분열이 일어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야, 이거 환자 같다.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이 상태고. 요걸 볼까? 아, 잠깐 꺼야지. 저 경고등이 울어가지고. 요 이런 변기가 있나? 보이질 않네요. 핵분열이 일어났는지 실핏줄이 딱 생기는 게 보인다는데 이 일반 그 불구스름한 그 닭은 몰라도 방법을 달리해야겠다. 노트를 돌돌 말아가지고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다시 볼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확인이 불가능해요. 자, 이렇게 감쌌어요. 랜턴을 종이를 깔때기를 돌돌 말아서 속에다 집어넣는데, 아이고 실패작이네 실패작. 이거 청나는. 이게 분열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네요. 실패. 불가능해요, 이거. 그냥 날짜로 21일, 그러니까 19일에서 21일 사이에 태어나니까 일률적으로 넣는 게 낫겠어요. 이거 안 맞아, 이거. 아, 이거 아니다. 실패, 실패.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불구스름한 그 알은 살 색깔 나는 거죠. 살 색깔 나는 알은 가능한데 이거 청나는 안 됩니다. 이게 검난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뭐 다른 사람 말 들을 것도 없고 이거 검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누구 말 들을 것도 없이 그 청나는 검난이 안 된다는 거. 껍질이 파릇스름하고 두꺼워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밀착시켜가지고 이게 20개거든요. 지금 여기가 15개는 채야 들어가는데 상태 봐서 그래야겠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15개는 들어가죠, 여기. 15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숙줄이 지금 들어가는데. 아, 참. 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네요. 지금 이게, 20개 중에, 그 중에 잔잔한 거 5개는 뺐어요. 아무래도 약간 큰알이 났겠죠? 5개는 빼고, 15개. 더 굵은 것만 남겠습니다. 이거를 넣어주도록 하니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석줄이니까 딱 15개죠? 요거는 이제 태어나는 날짜가 다르죠. 날짜를 여기다 기입해놓으면 돼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둘, 셋, 넷, 다섯. 더 들어가나? 하나, 둘, 넷, 다섯 개. 개씩이죠. 15, 20, 25, 30, 36, 42개네요. 42개요. 더 들어가도 되는데 6개씩도 들어가더라고요. 됐다. 42개. 아이, 그만 넣자. 더 넣어? 43개. 44개. 넣으면 들어가지. 넣으면 들어가지. 45개. 46개. 뭐, 날짜별로 나오니까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찔쭈말까? 암컷이 수컷이 물건네. 그러면 6개 11 17 22 27 33개 36 39 요 42 45개 45개네요 45개고 지금 아, 여기서, 석줄. 석줄은, 이제 오늘 날짜로 써놓고, 나머지 다섯 줄은, 21일 날 넣은 거니까, 얘들은 태어나는 날짜가, 10일 날이죠. 4월 10일 날이고, 얘들은 4월 15일이 되겠네요. 그럼 됩니다. 뭐,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닭은 원래 21일이 태어나는 날인데 이거는 지금 온도가 1도도 안 되는 0.5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없어요. 온도 습도를 다 맞춰주기 때문에 계란도 하루에 몇 번씩 굴려주고 다 완전 자동이기 때문에 19일이면 태어나더라고요. 상태가 좋은 애들은 건강한 애들은 19일이고 20일이면 다 태어나더라고요. 그리고 22일, 3일 가는 건 이제 어미가 품을 경우 먹이도 먹으러 나가고 잠깐 밖에 외출 나갈 때는 온도가 약간 시떨어지죠. 그리고 날개로 품고 뭐 주둥이로 뒤집어주고 해도 외부로 나간 거는 이제 온도가 약간씩 떨어지기 때문에 22일, 23일까지도 걸리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23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안 나오는 건 완전 폐기시켜야 됩니다. 25일 넘어가면은 폭발을 해요. 썩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부화기로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어미가 보살피하잖아요. 근데 얘는 보살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점은 얘들은 완성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 산새들 같은 경우는 뭐 독수리도 마찬가지 미완성체로 태어나죠. 눈도 못 뜨고 털도 안 났고 뻘거딩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입안에다 직접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털도 나고 눈도 뜨고 하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에요. 몇 가지 완성체로 태어난 동물 중에 닭하고 오리 뭐 칠면조 같은 애들 다 완성체죠. 태어나자마자 물기만 말리면 한두 시간만 되면 일어나서 활동을 하죠. 먹이 활동도 지가 하고, 그래서,
어미가 없어도 기르기가 좋죠. 천적만 피해주면 닭장 뭐쥐 같은 거, 뭐 고양이나 쥐들한테 피해를 입지 않게 막 하면은 누구든지 기르기 쉬운 게 이거지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소나 돼지, 말 같은 거, 염소 얘들은 완성체로 태어나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어미 젖을 먹고 하는데 개나 고양이 같은 애들은 미완성체예요, 또. 눈도 못 뜨고 걸음걸이도 못 걸고 귀도 안 들리고 토끼도 마찬가지요. 미완성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털도 안 났고 빨가등이에요. 그럼 가만 보면은 이것도 자연에 참 신비하죠. 눈여겨보면 볼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요거 이제 병아리 태어날 때그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게 병아리가 어미가 품었을 때는 태어나는 과정을 못 봐요. 왜냐면 날개로 품고 있고 보호를 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걸볼 수가 없지만 이것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재수가 좋으면 병아리가 막 태어나는 걸볼 수가 있죠. 제 영상 속에 그런 게좀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어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평생 무료입니다.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다 이제 써놓으면 돼요. 뭐 입력을 해놓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종이에다 써놓을게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다면 자꾸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에 병아리 영상이 많습니다. 부화기로 태어나는 거, 기러기도 있고요. 뭐 꿩도 있었는데 꿩은 올해 알을 줍지를 못해가지고 못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꿩을 몇 마리 태어나게 해가지고 자연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런 사례도 있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